연구는 VM 1-10입니다. 녹화 10호. 자, 그래서 소리는 pen 쓰는 법 PEN. 그렇지. E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E에 어 중에 에 됐죠. pen. 이게 외래어이기 때문에 영어 소리랑 우리말 소리가 똑같고요. 그래서 j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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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 J E T. 그렇죠. 계속해서 E가 에 되고 있네요. jet. 네. 계속해서 hen. hen. H E N. Very good. hen. 오케이.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면 된다, 그렇지? 네. sled. sled. S L E D. 오, sled. 좀 뭐 난이도가 있었네. sled. 훌륭합니다. sled. 오케이. 그래서 pet. pet. P E T. Very good. p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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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man. man. M E N. 오, 훌륭해요. 참고로 man도 있는데요. 이건 남자 한 명이야. 원래는 보통은 여러 명 할 때 이렇게 쓰죠. 네.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단어의 모습이 바뀌어요. S 안 붙이고. 오케이. man. 여기서 bad. bad. B E D. 오케이, 훌륭합니다. bad. 자, 참고로 bad도 있어. 이런 단어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good의 반대말이야. good에요? good의 반대말이야. good의 뜻이 뭐야? good. 그 최고? 좋은. 최고까지는 아니고. 그럼 bad는? 나뿐이겠지 뭐. 뭔가? 오케이. 그 다음? not. net. n e t. 오케이. net. net. 벳. 벳. V E T. Very good. 벳. 근데 이건 새로 배워가지고 나는 이거 잘 알지. 텐. 텐. T E N. 오케이, 물어봅니다. 텐. 텐. Red. Red. 빨간. R E D. 봐요. Red. Perfect. 수고했습니다. 또. 오케이. 금방 끝났네. 그죠? 됐어요. 근데 시험지도 선생님이 써줄게. 이거는 뭐 퍼펙트. 이거는 퍼펙트 점인데요. 완벽하다는 얘기죠. 자, 이거 엄마한테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다 사내놔라 그래요. 오케이. 근욱이 오세요.